네, 지난 4월 코스닥 벤처 펀드의 출범과 함께 우리 공모주 시장 참 뜨겁게 달아올랐었죠. 5월과 6월 공모 절차를 진행한 기업들 대부분이 희망 공모가의 상단을 훌쩍 웃도는 높은 몸값으로 증시에 입성을 하면서 과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는 흥행에 실패한 공모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출범 두 달 만에 3조 원을 모았던 코스닥 벤처펀드의 자금이 감소세로 돌아섰고요. 또 시장의 변동성마저 커지면서 공모주 흥행 우려에도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 공모주 시장에서는 기업 규모나 또 시장의 분위기가 아닌 정확한 가치와 성장성을 보고 투자에 나서야겠습니다. 복잡한 기업 분석 오늘도 저희 스타 장해주시기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은건희 캐스터.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2P와 장외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해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와 장외주식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방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 창구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골든브릿지 투자증권 박선인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상반기와 다르게 우리 공모주 시장이 하반기에는 조금 상반된 흐름,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장외 주식 전문가시잖아요. 장외 주식도 이 영향을 좀 받았나 궁금한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떤가요? 일단 지난달부터 오늘까지 신규 상장주가 총 8기업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그래도 많은 기업들이 상장의 문턱을 두드리고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장외 주식은 그것에 비해서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 최근에 이제 특정 섹터가 주목을 받거나 뭐 특정 종목이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실적 위주로 심사청구 예정된 기업들, 뭐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거래가 꾸준히 조금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전에는 사실 상장 예비 심사 청구서를 마치고 상장 일정을 앞두고 있으면 그런 기업일 경우에는 장외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더해져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좀 형성이 돼서 그 가격대에 거래가 되기도 하고 거래가 되지 않더라도 이제 문의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 이번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실적 위주에 대한 그 프리미엄에 대한 주가가 형성되지도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지난달 역시도 뭐 SV 인베스트먼트랑 올릭스 아이큐어들이 상장했는데요. 뭐 시장에서는 아이큐어가 좀 공모가가 좀 높다라는 그런 평가로 오늘도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2만 원 정도 하락한 뭐 4만 3천 원, 4만 4천 원 정도의 주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모주 투자에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조심을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거래가 사실상 투자만 하면은 상장일에는 무조건 수익을 보는 안정적인 그렇죠. 투자의 그 방법으로 미용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신중하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기간 수요 예측 결과를 봤을 때 경쟁률만 보실 것이 아니라 물량에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그 기간 수요 예측 할 당시에 기관들이 얼만큼 수요 예측 참여를 하고 그다음 의무보유 확약을 했는지 그런 그 의무보유 확약 비중까지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되는 이제 미중 무역 그 전쟁 우려로 공포랑 안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사실 그 상향에 있는 지수 상단을 좀 제한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는 약한 반등이 있고 또 단기 조정을 계속 박스권에 그런 횡보장세에서 비상장 주식 쪽으로 좀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조금 처음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긴 한데 단기간에 뭐 상장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여유 있게 투자 자금을 이제 현금을 가지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 분위기가 바뀐 만큼 공모주 투자 전략도 새롭게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이제 내일 수요일 측에 들어가는 기업 액트로죠. 자, 일단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부터 좀 들어보죠. 일단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액트로는 2012년에 설립돼서 현재 이제 6년 된 회사인데요. 모바일용 카메라 모듈 부품을 설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주로 스마트 기기에 탑재되는 고성능의 그런 그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인 AF 액추에이터, OIS 액추에이터, 그다음 아이리스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이런 액추에이터를 비롯한 관련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 전문 기업인데요. 액추에이터의 경우에는 삼성전기의 1차 벤더로서 예. 그 신규 모델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생산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성능 카메라 모듈의 그 핵심 부품 제조를 위해서 지금 중국과 베트남 쪽에 현지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액트로 핵심이 액추에이터 같은데 액추에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액트로의 주요가 아까 스마트 기기에 탑재되는 그 고사양 카메라 모듈을 핵심 부품이라고 했는데요. 예. 그 안에 있는 뭐 아이리스 액추에이터 아니면은 뭐 아웃포커싱 액추에이터, iOS 액추에이터 등 뭐 조리개 기능을 가진 뭐 장치, 뭐 아니면 손떨림 보정 장치, 뭐 자동 초점 기구 장치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액추에이터라는 단어를 사고 있는데 그런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그런 액추에이터에 좀 특화가 되어 있는 기술 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요. 내일 수요 예측에 들어가죠. 일단 공모 일정 좀 간단하게 짚어보죠. 일단 이번 공모 주식 수는 총 120만 주로 공모가 밴드는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입니다.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약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수준인데요. 공모 금액은 240억에서 288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자금으로는 신규 모델 생산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제2공장 신축에 사용할 거라고 하는데요. 내일이랑 모레 기간 소요 예측이 있고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빠르면 상장은 청약 다음 주나 아니면 뭐 8월 이내에는 상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말에는 상장을 하겠네요. 네. 액트로 실적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특히 올해 1분기 실적이 매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요? 네. 보통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장비 업체들의 매출이 좀 부진한 반면에 액트로는 그렇죠. 뭐 15년부터 16년, 작년에 17년에는 910억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올해 1분기에는 464억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성장성이 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월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눈에 띄네요. 사업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죠. 일단 휴대폰 부품 만들고 있는데 부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들 만들고 있나요? 일단은 그 부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핵심으로 고사양 카메라 모듈인데요. 카메라 모듈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것을 그 빛의 신호를 RGB로 그 전기 신호로 변환을 해서 그것을 스마트폰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핵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는 그 손떨림 보정 장치 iOS 예. 액추에이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장치를 통해서 화질을 개선하고 이미지 방지, 흔들림 방지를 이제 할 수 있는데 기존의 DSLR에서 적용됐던 기술을 이제 소형화해가지고 이제 삼성전자에 네, 플래그십 독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를 사진 촬영을 할 때 그 조리개가 얼만큼 미세하게 열리고 닫히느냐에 따라서 피사체를 밝은 피사체를 좀 어둡게 촬영을 하고 또 어두운 곳에서 좀 밝게 촬영을 할 수 있는데 그 조리개가 미세하게 열고 닫히면서 그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사실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아웃포커싱도 단거리 구간의 자동 초점을 얼마나 잘 맞춰서 사진을 잘 이렇게 깨끗하게 찍을 수 있는지 이런 전부 액추에이터들을 통해서 정밀하게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마트폰 장비 중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는 예.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구입을 할 때 사실 카메라를 제일 많이 보세요. 정말 많이 봐요. 저 역시도 뭐 통신사나 뭐 다른 것보다 그 카메라의 스펙을 제일 많이 보게 되는데 카메라의 스펙이 좋으면 사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뭐 DSLR 살 가격으로 핸드폰을 구매하자 약간 이런 트렌드가 조금 있기 때문에 주력 제품으로는 이제 스마트폰 후면에 카메라에 되어 있는 듀얼 모니터랑 그런 핵심 부품이 삼성전자로 이제 납품이 되고 있고요. 고사양 카메라 모듈이 그 탑재가 되는 이제 고사양 스마트폰에 정식적으로 채용이 되고 있고 주력으로는 이제 그 갤럭시 모델에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액추에이터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보급형 스마트폰 이제 그러니까 고가가 아니고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듀얼 카메라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후면에 보시면 카메라가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예. 그래서 그런 거나 아니면은 뭐 앞면에도 후면에도 이제 듀얼 카메라가 이제 채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카메라 사용 대수가 늘어나면 카메라 모듈 수가 증가를 하고 또 고사양으로 기능이 또 확장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액트로의 그 카메라 업체, 스마트폰 핵심 부품 중에서 카메라 업체의 실적은 그래도 좀 견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품 자체에 대한 기술력도 상당한 것 같은데 부품 외에도 그 부품을 만드는 장비라든지 아니면 검사 장비에서도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요? 일단 회사는 기존의 액추에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성능을 검사하는 그 성능 검사기 공정 설비를 매출 확대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신규 저가의 iOS나 아니면 H코일 등의 신제품 출시에 따라서도 매출이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세척 공정이나 뭐 조립 공정 등 그 제조 공정의 설비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이제 부품사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네, 높은 수익성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휴대폰 부품 업체들을 보면은 상장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상장사들 중에서 어떤 기업이랑 저희가 비교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액트로 증권신고서에서 희망 공모가를 선정하기 위해서 주관사에서 이제 유사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 네 곳을 지금 선정을 했는데요. 파워로직스, 하이비전 시스템,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옵트론텍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네 곳의 이제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평균 PER 12.84를 적용을 해서 해당 지표를 적용해서 주당 평가 가치를 산정을 했는데 이제 평가 가액이 3만 8천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그중에서 37%에서 47% 정도의 할인을 해서 밴드가가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이 나왔는데 이 최근에 이 네 종목에 대해서 3개월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사실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하는 기업들도 몇 곳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흐름은 사실 3개월 동안의 흐름은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일 종가 기준으로 그 4개 기업의 평균 PR이 한 17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지난해 그 3D 센싱 카메라 자동화 검사 장비로 이제 납품을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하이비전 시스템. 예. 예, 그 기업이 지금 그나마 시가총액이 가장 2,300억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삼성전자나 화웨이, 샤오미 등 이제 안드로이드 업체들이 3D 센서 그 카메라 탑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이 된다면 이제 3D 카메라는 이제 증강현실에도 또 필수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글로벌 테크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내에 관련된 이런 카메라 3D 센싱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조금 이 기술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사 기업까지 좀 비교를 해봤는데 리스크 요인 짚어봐야겠죠. 일단 삼성전기 쪽 매출 비중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관계 회사인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괜찮을까요? 일단은 삼성전기가 가장 매출이 지나치게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럴수록 이제 리스크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양날의 검처럼 한 곳에 여러 곳에 납품을 하지 않고 한 곳에 납품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삼성전기의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삼성전자에 관련 매출이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99%의 그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 점유율이 만약에 하락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 실적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요소 리스크 요인이고 사실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가장 좀 큰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하기 때문에 장점일 수도 있지만 가장 큰 크리티컬한 리스크 요인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사실상 요즘에 스마트폰 부품 업종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쵸. 다들 사실 관심이 그렇게 없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좀 포화가 되기도 했고
부품 장비 기업의 성장세가 꺾이면서 뭐 이런 IT 부품이 동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품 스마트폰 부품 장비 업체에 대한 뭐 그 주목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 판매량은 크게 증가하지 못했지만 매출 규모는 이제 스마트폰 계속 이제 상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좀 이제 열리고 있어서 뭐 아이폰 출시되면서 이제 가격이 사실 100만 원이라는 핸드폰 가격이 다들 이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경쟁사들도 가격을 좀 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가격적인 요소나 아니면은 이제 국내 최근에 5G 주파수 네, 경쟁 네. 경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돼서 채택이 돼서 내년에 만약에 5G 전용 스마트폰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이쪽으로 또 수요가 조금 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스마트폰 시장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액트로 주력 사업이 액추에이터에 가 있잖아요. 현재 이 시장을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현황은 어떤가요? 일단 그 국내외 공정별로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업체는 굉장히 다수가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그 액트로의 주력 제품인 그 액추에이터로 경쟁 기업은 그 자화전자가 있습니다. 그 삼성, 자화전자요? 네,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으로 액추에이터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또 액트로를 포함해서 혜성옵틱스, IM, 유비스, 성우전자, 방주광학이 삼성전기로 이제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에서는 이제 공급받은 제품을 카메라 모듈로 조립을 해서 그래서 그 제품을 최종적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에다가 납품을 하는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신고서에 따르면은 그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기가 2017년 기준으로 액추에이터 시장에서 1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액트로가 삼성전기에 5천만 개를 이제 납품을 했기 때문에 1차 벤더로 그러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 2.6%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는 당분간 공모주 투자할 때 유통 물량을 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죠. 액트로 상장 이후에 유통 물량 얼마나 될까요? 일단 최대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과 뭐 상장 주선인 의무 보유 주식 지분을 제외하면은 그게 한 46%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량이 29% 정도고요. 신규 공모주가 한 24%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상장 첫날 유통 가능한 주식이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과 모레 진행을 하는 기관 수요예측 결과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뭐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 뭐 한 주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그 물량이 다 이제 상장 첫날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분위기를 또 봐야 되긴 할 텐데, 뭐, 확약을 하고, 뭐, 분위기가 좋거나, 뭐, 아니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이제 실적이나 이런 성장세가 굉장히 뚜렷하고, 또 이제 수요 예측을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좀 싸게,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물량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수량이 나올지, 그런 거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수요 예측을 마치고 나야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겠네요. 네. 네, 액트로 내일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가서 공모가가 결정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특히 유통 가능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를 해주셨죠. 이 점 지켜보고 투자 결정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선인 과장과 함께 액트로 분석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최종 분석 이어가기 전에 잠시 IPO 뉴스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은가리 캐스터. 이번 주 IPO 시장의 새로운 소식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이 자산운용사 가운데 최초로 IPO를 추진합니다. 여타 금융지주의 자산운용사는 모회사가 상장된 경우는 있어도 자산운용사가 상장을 추진한 사례는 아직 없었는데요. 이 회사는 펀드 설정액 기준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로 현재 20조 원이 넘는 부동산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매출액이 76%, 영업이익은 97% 증가한 바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IPO 승인이 패스트트랙, 즉 상장심사 간소화 제도 기간 내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의 취지가 상장 절차의 간소화인 만큼 심사 결정이 연기되는 건 드문 일인데요.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돌발 이슈가 생겼다기보다 절차상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SK로브리컨츠가 상장을 포기한 뒤로 올해 5조 원 규모를 넘는 빅딜은 현대오일뱅크가 유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인해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현대무벡스의 IPO에도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하반기 현대무벡스 상장을 통해 그룹 재건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남북 경협 준비로 분주한 현대그룹주들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현대무벡스는 IPO 주관사로 NH투자증권, 유한타증권을 선정하고 상장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호텔 롯데가 면세사업 부진이 이어지며 IPO 재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올해 상장은 어려울 전망인데요. 당사는 2016년 IPO 추진 당시 최대 16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를 기대했는데 현재 실적으로 이 같은 밸류에이션은 불가능하다는 평가입니다. 호텔 롯데는 지난해 적자 전환했고 올해 1분기에도 영업 손실 843억 원을 기록한 바 있는데요. 실적 개선 추이를 지켜보며 상장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는 증권사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IPO 뉴스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액트로 자세한 분석 이어갑니다. 액트로 최종 분석해보겠습니다. 엔톡의 박재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과장님과 함께 실적이 빠르게 증가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성적 괜찮았는데 최종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작년 2017년에 휴대폰 부품 산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준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337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그림에서도 분명하게 보이듯이 이제 910억 원으로 이제 크게 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463% 증가한 143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700%를 넘겨가지고 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외형과 수익성 모두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무 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자본 규모가 2016년 58억 원에서 2017년 271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동안에 그 실적이 좋아서 잉여금이 쌓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벤처 캐피탈로부터 그 자금 조달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재본 규모가 크게 증대되었다고 보고요. 그만큼 외부 금융 기관들도 이제 액트로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액트로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런데 휴대폰 부품 업계는 사실 그동안 그다지 업황이 좋진 않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앞으로 액트로 성장세 괜찮을까요? 일단 그 화면을 통해서 그 휴대폰 관련 부품 그 유사 표본들과의 그 실적을 한번 비교해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이 그 업계 평균이 좀 적자에 가까웠는데 예. 이제 액트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16% 정도 되고 당기순이익률도 한 8%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ROE, ROA 측면에서도 업계 상위권을 기록을 해서 그 업황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두각을 나타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170%가 넘고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각각 463% 그리고 732%로 그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좋지 못한 환경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어필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액트로가 시장 흐름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네. 자, 지금 펄을 17배 수준으로 책정을 했어요.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 가격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그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하고 이제 희망 공모가를 이제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업계가 이제
그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업계 상황과 맥락에 좀 부합하지 않는 좀 공격적인 가격 책정이다라는 그쵸. 의견도 있고요. 근데 이제 사측이나 주관사에서는 충분한 실적 성장성을 보여줬고 설득력이 있는 가격이라고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시스템상에서 저희가 그 유사 기업들의 펄을 역으로 추정해서 도출한 그 적정 주가는 24,000원 정도. 로 이제 그 희망 공모가랑 어느 정도 괴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곧 시스템 상에서는 그 최근에 보여줬던 실적과 성장성을 좀 더 무게감 있게 반영을 해준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엑트로가 상장 이후에 어떤 숙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그 지금 현재 그 제시하는 그 적정 주가, 그 희망 공모가를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거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뭐 실적을 통해서 그쵸.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고 이제 사측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그 매출 다변화 그리고 이제 베트남 등 그 해외 공략을 조금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혔고요. 그리고 예. 실적 측면에서도 보면은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매출이 이제 작년 매출 전체의 한 그 50% 이상을 달성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단기 순 그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 작년 전체의 84%. 그리고 단기 순이익은 93억으로 그러니까 전년도 전체 단기 순이익을 이미 한 20억 정도 그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예. 그만큼 1분기 실적만을 고려했을 때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아무래도 이제 장기적으로 이게 단순히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쭉 이어갈 수 있다면은 충분히 그 투자자들에게 높은 매력도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휴대폰 부품 업계 전반적인 부진에도 엑트로의 실적은 그 흐름을 거슬렀죠.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엑트론의 남겨진 숙제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엔톡의 박재준 대표와 함께 엔트론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 IPO 시장 수급 상황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럴수록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겠죠.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분석과 판단 함께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